로마 생각,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, 진정한 영웅으로 정은경 질병관리 본부장 극찬.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능한 장관들이 있어 다행이다라는 연재 칼럼의 제목으로 리더십 전문가인 샘 워커라는 사람이 코로나19가 대유행인 상황에서 각국 보건당국 책임자들이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며 우리나라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사례를 소개하는데, 맨 앞부분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. 그는 정 본부장에 대하여 지난 1월 첫 브리핑에서 그녀가 입었던 정돈된 보직 블레이저는 사라져 버리고 관리가 덜 필요한 의료용 재킷이 이를 대체했고, 머리카락이 점점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눈에 띄게 희끗희끗해진 것으로 보아 그녀는 머리 손질을 멈춘 게 분명하다고 했으며,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있으며 퇴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, 정 본부장이 브리핑 도중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시간보다는 더 잔다 라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. 그는 또정 본부장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며 인터뷰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고,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정 본부장의 세리머니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는데,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던 정 본부장이 마치 정치인들처럼 전면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인다는 것이다.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이 바이러스는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믿었다. 그 스스로가 이를 믿고 있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,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카리스마 있고 자존심 강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는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. 이번 칼럼은 정 본부장 이외에 코로나19 사태로 자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인사로 영국, 미국, 케냐의 보건 장관 등 의료 책임 관료들을 소개했는데, 정 본부장을 맨 앞에 비중 있게 소개한 것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것이다. 본 칼럼의 첫 머리를 장식하며 다른 나라 관료들보다 비중 있게 소개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.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예방의학 박사로서 대한민국의 제7대 질병관리본부장이다. 전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때 질병예방센터장이었다가 3개월 감봉되었었다는데, 현 정부에서 차관급인 본부장으로 발탁되었다고 한다. 정은경 본부장님, 그간 너무 많이 몸고생, 마음고생 하셨고,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료되어 마음 편하게 두 달에 쭉 뻗고 밀린 잠을 실컷 주무시길 기원 드립니다.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.
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죠.